저 거지인데 패 좀 주실 분. 저 거지인데요 패 좀 주실 분. 아이 저기 니마. 네? 아이 뭐 여기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으세요? 어? 저기 부자님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세요. 아이 말이 되는 소리. 아우 냄새 가까이 오지 마셈. 정말 거지라서 그런가 냄새도 거지스럽네. 어? 아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갑자기 막 괴롭히면 안 되죠. 이분이 뭐 아이템이 없어서 없었나요? 너무 갈고잖아요.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이사면 다야? 당신? 저기 저 패 좀 하나 주세요. 제가 거지라도 그런 거였어요 부자님. 아이 저리 가라고 이 거지야. 나의 진심 칼을 꺼내기 전에. 아 저기 말을 이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저기 근데 옆에 도와주시는 분. 에? 저 죄송한데 저도 부자거든요. 네? 뭐예요 근데? 저희끼리 놀고 있는 건데 부자와 거지 놀이 중이었어요. 왜 신경을 쓰시죠? 정말 짜증난다. 정말 짜증났네. 저, 어? 저 부자라고요. 어? 이게 아닌데.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경민입니다. 자 오늘은 공개 서버에 가서 제가 구걸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 계신 임미아님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죠? 그때 제가 거지인 척을 버리고 아주 비싼 펫을 꺼내면은 과연 도와주신 분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겸은 저 거지인데요 펫 좀 주실 분. 저 거지인데요 펫 좀 주실 분. 저 얼굴은 삶은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거지 무시하지 마. 심해요 이런 사람들이 심해요. 도와주세요. 님보다 현진아도 더 많이 한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완전 난리 났죠? 더 심하게 욕해주세요 저를. 님 따라오세요 거지님. 거지 주제에 무슨 끼끼. 아 따라오라고 합니다.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펫 주셨습니다. 스노우 펫을 줬어요. 핑크디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저의 엄청난 펫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사람들의 반응. 아 핑크님 저도 부자였는데 감사합니다. 핑크님이 헐이라고 합니다. 지성아 우리 부자잖아. 우리 딴 데 가서 놀자. 그래 따라와 따라와. 헐이래 사람들이 헐. 아니 펫은 받은 건 돌려줘야지. 아 그럼 당연하죠. 핑크님은 착하시니까 제가 펫 드릴게요. 어 냉이라고 하시네. 이분 엄청 착하다. 막 도와주고. 자 이분한테 펫 드리고 이거 드리고 네 이거 드리고 제가 아끼는 펫 몇 마리 좀 드릴게요. 자 그리고 정체까지 밝혀버리는 안녕하세요 저 잉여맨이었어요. 헐 잉여맨. 바로 알아봐. 레전드 구독. 저 거지인데요 뺏 좀 주실 분. 저 거지인데요 뺏 좀 주실 분. 어? 안녕하세요.
싫어요. 헐. 여기서 국어라고 나대. 이런 거지는 입양 접어라. 거지인데 왜 자꾸 국어래? 죄송해요. 실제로도 거지잖아. 지금 난리 났다 애들. 제가 펫 드릴까요? 아니에요. 저 입양 접을게요. 누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. 제가 펫 드릴게요. 아니에요. 입양 접을 거예요.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. 저한테 타조를 줬습니다. 루나님이 타조를 줬어요? 루나님 타조 고마워요. 사실 여러분들 저 부자였습니다. 자, 엥 이런다. 엥 뭐양 님 VIP예요. 나보다 부자였어. 키키키키 뭐 이러고 난리 났죠 지금. 기린도 있어요. 기린도 기린. 나 기린도 있다. 있어. 힘내세요. 왜 이리 내 기린이 있는데. 나 기린도 있어. 역시 다 짜고 친 거얌. 잉여맨이다. 거지였던 척을 한 거였어요. 사실 잉여맨이다. 사실 잉여맨이다. 다순이도 꺼내보라는데 다순이도 꺼내드리죠. 팬이에요. 여러분들 사실 몰래 카메라였어요. 저기 부자친구는 리아였답니다. 대박 팬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야,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. 착하게. 어디 계시지? 아까 저를 도와주셨던 분에게 다시 펫 돌려드리고요. 펫을 다시 돌려드려야겠어. 펫 타조. 루나님 어디 있지? 여기 있다. 루나님에게 펫 돌려드릴게요. 펫 돌려드리고 선물로. 우와,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. 그니까 선물로 유령 토끼 지금 구할 수 없는 최고의 펫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거지인 척 하고서 제가 또 부자인 척을 다 부자인 걸 밝혀봤는데, 사람들 우리가 또 닉네임 보고 또 알아보는 것 같아. 우리가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건가? 어쨌든 입양하우스 세상은 아직 따뜻했답니다. 사기꾼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.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들을 아껴주는 사람이 참 많았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